안녕하세요. 저희 이발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발소예요? 이발소입니다. 바보샵 아니고요. 자,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민유진이 조금 더 들어주세요. 조현우처럼 자를까요? 알겠습니다. 네, 고객님 먼저 앞에 이것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물을 좀 뿌릴게요. 선생님은 프랑스 파리에서 약 55년간 몇 살? 미용을 연구했습니다. 한 70세면 되셨다. 아주 헤어스타일이 멋있는데요? 여운이 가장 큰 매력은 뭐야? 진한 쌍꺼풀. 근데 그 눈을 가리고 있었구나, 머리카락이. 자, 먼저 여기 보면 이 앞머리를 한번 쭉 내려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이 눈을 이렇게 가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앞머리를 살짝 숱을 좀 쳐볼게요. 이렇게 해서 숱을 먼저 숱을 한번 쳐주고 한번 볼까요? 똑바로 있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하고 끝부분을 이렇게. 끝부분을 이렇게 숙이면 안 돼요. 고개를 딱 숙여주세요. 네. 그럼요. 55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미용실입니다. 보니까 앞머리를 조금 더 잘라야 될것 같아요. 여기 끝부분만 이제 한번 이렇게 쭉 해볼게요. 어때요? 지금만 해도 조금 괜찮죠? 여기서 조금만 다듬으면 되겠죠? 다듬어 그 라인을 여기서 이제 라인을 이렇게 다듬어줍니다. 다듬어 왜 끝에를, 이렇게 해요? 왜 그래? 그렇게 다듬는다고? 좀만 기다려주세요. 다 됐어요. 한번 볼까요? 오! 좀 괜찮아졌죠? 이쪽도 한번 쪽, 얼굴을 똑바로 들어보세요. 좋아요. 지금 아주 좋아요. 근데 여기는 바리깡으로 한번 살짝 올려주면 됩니다. 바리깡 있어? 바리깡 있죠? 없는 게 없어요. 그럼 옆에, 잠깐만요. 옆에 한 번만 더 수술. 아주 이쁘게 잘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제 마무리 다듬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앞에 보세요. 똑바로. 여기를 좀 다듬어 줘야지, 이렇게.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바가지가 되죠. 그러면 큰일 나죠. 바가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울겠죠.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잠시만요. 얘를 딱 잡고. 이렇게 해서. 엄청 많이 잘랐네요, 생각보다. 이쪽도 이렇게. 다 잘라달라고 하면 어떡하죠, 앞으로? 이쪽도. 바리깡으로 한번 살짝 위에만 쳐주면 돼요. 6mm로. 숙여주세요. 그렇죠.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럼요, 3mm, 6mm. 한 번만 더. 됐습니다. 옆에 한번 볼까요? 옆머리, 아주 이쁘게 됐고. 구레나룻 좀 살려줄게요. 끝에만 이제. 잘라줄게요, 여기만. 이 머리 한번 감고 올까요, 이제? 아예 샤워를 한번 하고 올까요? 고객님,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머리가 아주 이쁘게 나왔어요. 거울로.
고객님,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원하시는 조현우 머리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해주면, 저는 뭔가 진짜 이래? 조현우 머리 이렇죠? 네, 이렇게 앞에를 내려줘도 되고, 원래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앞머리 눈도 안 찌르고 아주 가볍게 산뜻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만족해요? 다음에 또 오세요. 만족한다고? 만족해? 만족한 거 맞지? 네, 저희 이발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